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라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만에 간 여행기를 쓸까 해요. 패키지 여행으로 갔고요. 3박 4일 여행입니다. 기내식은 닭볶음이랑 볶음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한번 제 먹방을 보시겠어요? 음식이 되게 따끈따끈하고요. 조금 짰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랑 옆에 있는 요플레도 같이 먹었는데요. 맛은 좀 짜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 밥알이 좀 부서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케세이 퍼시픽의 기내식이었습니다. 빵을 한번 먹어볼까요? 빵은 버터에 발라서 먹었더니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약간 습한 날씨는 있었지만 우리나라랑 비슷했고요. 저희 엄마의 모습이 보이네요. 1분 영상에서도 저희 엄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패키지 여행이라 버스를 타고 근처에 있는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도착했는데 여기가 대만 현지식을 먹을 수 있다 해서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밥하고 반찬들이 이렇게 놔지는데요. 반찬들이 한 8가지 종류가 나오긴 했는데 맛은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만 현지식을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맛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먹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가 첫날에 생각했던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진짜 음식 맛있었거든요. 지금 뭐 버섯도 나오고 양배추 볶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저런 거 있죠. 완자 같은 것도 나오는데 좀 싱거웠어요. 그리고 마파두부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쌈 같은? 족발복쌈 같은 것도 나오는데 먹을만 했는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고기는 콩고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뭔가 박스 씹는 맛? 그리고 삶은 새우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그냥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그 마파두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마파두부의 맛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싱거우면서도 밍밍한 느낌이었고요. 지금 떠주는 국은요, 배추랑 그냥 물 넣고 끓인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양배추를 끓인 거 아세요? 약간 그런 맛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맛이 없어서 별로 안 찍었네요. 과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의 우울한 마음을 대만의 비가 표현을 해주네요. 대만에는 5월달부터 우기가 시작된다고 해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 광경을 좀 자주 보실 것 같네요. 자, 국립고궁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물관에 도착하니까 패키지로 온 사람들이 많고 한국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이어폰이 주어지고요. 이런 배추로 만든 옷 제품과 뭐 여러가지 황제의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62만 점이나 된다고 해서 제가 그냥 극히 일부만 찍었습니다. 그럼 미술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요. 진짜 뭔가 맑았으면 좋겠는데 충렬사에 도착을 해버렸네요. 이때도 비가 조금 와가지고 엄마랑 사진 빨리 찍고 우산 치우고 약간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걸어갈 때 잘 안 들리잖아요. 제가 스무스큐라는 그 짐벌을 샀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 달아서 이렇게 쉽게 촬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렬사는 우리나라의 현충원이랑 똑같이 뭐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열사분들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조용하고 널찍하고 웅장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비와서 그런지 사람이 많이 없어서 보는데 아주 편했습니다. 앞쪽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진짜 미동도 없어가지고 엄마랑 저랑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멋지다고 느꼈어요. 안쪽에는 네, 여기 모시는 공간이 있고요. 굉장히 넓죠. 약간 우리나라 그 경복궁 안쪽에 들어가면은
왕이 앉았던 그런 공간이랑 좀 비슷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서 바깥을 보는 모습. 아니, 이는 뭐요? 그리고 열사분들을 이렇게 동상으로 해서 모시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복도로 해가지고 쭉 했더라고요. 그리고 뒤쪽 정원 같은 경우는 되게 공기도 좋고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 미니어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현충원처럼 충렬사를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든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여기 열사분들과 내전하신 분들을 모셔둔 공간이죠. 그리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갔냐면 스림 야시장에 갔습니다. 원래 야시장은 야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일정이 빠르게 하다 보니까 오후 4시 좀 넘어서 도착했어요. 보니까 이제 문을 갓 열고 계시더라고요. 캐릭터 용품이 엄청 많아서 저는 제 친구들한테 사줄 이런 팬시 용품들을 구매했어요. 요거는 제가 레일님한테 선물해드렸었던 핀이죠. 옆에 있는 것도 사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에 100원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이 아니고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이거든요. 대만 돈 100원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4,000원 했는데 뭐 다른 거랑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 샀거든요. 그래서 한 500원 주고 여러 가지 샀습니다. 그리고 야시장에는 과일이 진짜 많고 여기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설탕 바른 건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잘라주고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달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망고가 아니고 정말 단 망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망고, 파인애플, 용과를 구입했습니다. 용과도 한국에서 먹는 거 안에가 하얗잖아요. 근데 바깥 여기서 먹는 거는 안에가 저 색깔이랑 똑같아요. 저런 게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자, 저희는 용과를 샀어요. 좀 싸게 샀어요. 되게 이 파시는 분이 한국어를 좀 하셔가지고 막 240에 해주겠다 다 앞에서 엄청 싸게 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랑 시장을 둘러봤어요. 먹자 골목인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음식들도 많이 팔고 닭튀김도 팔고 또 뭐죠? 아직 열고 있어가지고 좀 제대로 구경을 못했어요. 소시지도 파는데 냄새가 진짜 좋았어요. 이런 꼬치류를 되게 많이 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망고나 이렇게 과일 말린 것도 특산품으로 많이 판매하시더라고요. 특히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스림야시장에서 사는 게 조금 더 쌌어요. 그리고 스림야시장 옆골목 쪽에는 이런 가게들이 많은데요. 이런 전통 물건들이랑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골목 안쪽에도 이렇게 시장이 잘 구성되어 있었고요. 뭐 반찬 가게도 있었어요. 사람이 은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거의 다 뭐 대만의 뭐 전통 물건들이라던가 뭐 가방, 자파류를 엄청 많이 팔고 캐릭터 용품도 많이 팔더라고요. 포켓몬도 있죠. 그리고 그릇 파는 데 들어왔습니다. 그릇은 저희 밥그릇을 두 개 샀고요. 그냥 엄마랑 이렇게 그릇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구경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